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예고에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7%, S&P 지수는 1.94%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3.34%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은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전통적인 방어주인 그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그 PGM 그 정밀 타격을 주력 사업으로 항공전자전, 감시정찰, 지휘통제 등 방산 품목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유도무기 수출 및 규모, 그리고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일단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규모를 연평균 한 10%대 이상 확대할 예정이고, 주요 수출 공략 대상인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 실적 확대 및 이에 따른 초과 이익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 관련해서 최근에 해외 청공투 수주 관련 협상이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수주도 올해 공시는 1.4조 원, 그리고 청공투를 제외시에도 대략 2조 원 정도 내외, 그리고 청공투 수주 포함 시에는 최소 4조 원 이상의 수주 획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4개년 연속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위 사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4분기 수주가 몰린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국청 항법위성시스템 KPS 사업 등 국내 사업들의 수주 전망이 밝고,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매출 증가, 그리고 수출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그리고 2022년도 올해에는 그 LSA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국내 방위 사업 가능 특성상 양산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 레벨업 요인이 상당히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는 6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체 LIG 넥스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레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초 증시가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또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3대 지수 미국 일제히 하락을 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의사록 공개 이후에 1.7%대 진입을 하고, 이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스닥 등 지수의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미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돼서 전일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화가 지속된 점은 일단 오늘 한국 증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1200원에 근접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장 전략은 일단 그 1월 달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기에 맞는 포트 재정비가 좀 필요할 듯하고, 그 테크 주식에서 경기 회복에 그 더 민감한 주식으로 일부 리밸런싱 작업을 점진적으로 1월 달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날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미 증시 하락으로 인해 조정이 나왔을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월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